네,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혜림입니다. 네, 제가 맡은 문제는 2번 미적분 문제입니다. 네, 고3 이과 네, 2등급 이상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잡아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이제 수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넓이에 해당되는 정적분 활용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넓이에 해당되는 요거를 정적분 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요거에 해당되는 함수를 fx라고 잡으면 여기 fx에 정성진 팀장님, 네, 여기 fx에 어가 들어가야 되죠. 네,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dx로 이제 넓이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절대값을 어쨌든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경계점이 되는 알파를 찾아서 a에서부터 알파까지는 fx dx로 정적분을 해주고, 다음에 알파부터 b까지는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게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플러스가 되는 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 부분적분법이 나오는데, 부분적분법에서 다항함수 곱하기 초월함수가 이제 적분, 이제 피적분 함수가 만약에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계산하는 팁을 알려주는데요. 여기 다항함수를 fx라고 잡고 초월함수를 gx라고 잡으면 다항함수는 0이 될 때까지 이제 미분을 합니다. f'x 이렇게 계속 미분을 해서 0이 될 때까지 미분을 하고, 초월함수 gx는 어차피 적분을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적분을 하고 0이 될 때까지 계속 적분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네, 이렇게 세워서 적분을 바로 하는 것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에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x가 0부터 1까지로 정의역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x가 0부터 1 사이고, x 플러스 1은 x와 한 칸 차이가 되고요. x 플러스 1은 1과 2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적분 함수를 보면 파이는 이제 상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sin 파이 t, t가 적분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2의 1 마이너스 t제곱. 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중괄호를 해서 요거를 적분을 한 것이 fx가 되고, x가 a에서 극대값 b를 가지는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한 값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fx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를 잡으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네, 여기에 파이의 절대값 sin 파이 t dt 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t 2의 1 마이너스 t 제곱 dt.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 텐데, 이제 파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절대값을 씌우는데, x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sin 파이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sin 파이 t는 주기가 2가 되는 주기 함수고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되는 거고,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의 실수이기 때문에 x로 잡으면 x 플러스 1은 x와 한 칸 차이, 여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지금 요거의 구간을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쪼갰냐면 여기 요 부분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부터 1까지 파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사인 파이 t, 파이 t dt 빼기 빼기 1부터 x 플러스 1까지 사인 파이 t dt dt. 네,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파이 t를 적분을 하겠습니다. 사인 파이 t를 적분을 하면, 네, 이재용 선생님, 사인 파이 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 분의 1이에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가 되고, 이거를 x부터 1까지 계산을 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 분의 1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y 플러스 파이 분의 1 코사인 파이 x.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 1부터 x 플러스 1까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 코사인 파이에 파이 x 더하기 파이. 빼기 빼기 플러스 파이 분의 1에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가, 네, 2가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상쇄가 되고요. 네, 여기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계산하면 지금 여기 1-t는 절대값이 씌어져 있는데 1-t도 마찬가지로 1차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가 돼서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여기를 x로 잡으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간을 똑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간을 쪼개면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네, x부터 1까지 1-t, 여기 1-t 부분은 양수고요. 2에 1-t제곱에 d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여져서 1부터 x 플러스 1까지 1-t, 네, 2에 1-t에 dt. 네, 그러면 여기 1-t에 2에 1-t제곱을 지금 저기에서 잡은 대로 이제 해결을 해주면 1-t와 2에 1-t제곱을 보면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0이 되고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에 1-t제곱에 2에 1-t제곱,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t-1에 1-t제곱 플러스 2에 1-t제곱이 돼서 얘는 t에 2에 1-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x부터 1까지 t에 2에 1-t제곱을 x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빼기 t에 2에 1-t제곱을 1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네,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에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앞에 있는 2랑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네, 계산을 하게 되면 fx는 2의 x제곱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fx가 극대값을 갖는, a에서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서 극대값을 찾아야 합니다. 자, 미분을 하면 f'x는 2의 x제곱, 미분을 하면요,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x가 돼서 지금 여기를 증감표로 그리면 x가 2 플러스 1분의 2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이 부분이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a값을 fx자리에 집어넣으면 그게 극대값이 돼서 극대값 b는 네, 2에 2 플러스 1분의 2에 2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곱한 a, b의 값은, 네, 2에 2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아, 생각보다 쉽다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5 정도로 잡고 출제 빈도는
사실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4 정도로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